니힐의 일본어 공부 프로젝트 제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음과 타음 그리고 반타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짧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1강에서는 히라가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표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표의 이름은 50음도 표입니다. 일본어의 두 가지의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대로 표기해 놓은 이 표를 50음도라고 부릅니다. 일본어에는 50개의 문자와 발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5개의 문자와 발음만 씁니다. 받침으로 쓰이는 문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청음이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청음은 맑은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의 소리입니다. 모든 기본 히라가나는 청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배우게 될 가타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것은 타음입니다. 타음은 50음도에서 네 가지의 행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발음입니다. 그 네 가지의 행은 카행, 사행, 하행, 하행입니다.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는 모두 타음이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의 행에 해당하는 문자에 타점이라는 것을 붙이면 타음이 됩니다. 타점은 큰 따옴표처럼 생겼는데 지금 크게 보고 있는 저 사각형 옆에 점 두 개가 바로 타점입니다. 세 번째로 배울 것은 반타음입니다. 반타음은 타음보다 더 센 소리입니다. 반타음에는 반타점이라는 둥근 점이 붙습니다. 반타음을 만들 수 있는 행은 하행입니다. 즉, 하행은 두 가지의 발음으로 변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바로 타음과 반타음으로 말입니다. 반타음과 타음의 발음과 모양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제 블로그에서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음은 영상 설명에 있는 NHK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낼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원래 이번 강의에서는 요음과 조음, 장음에 대해서도 한 번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공부는 너무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3강에서는 초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니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